안녕하세요, 레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했는데요. 아, 날씨가 아주 그냥 죽겠네요. 그냥 아, 진짜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아, 뭐 어쨌든 연휴니까 지금 여행을 군산을 잠깐 갔다 왔는데, 아, 다행히 차는 안 막혔습니다. 차가 안 막혀가지고 지금 시간 안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지난 한 3주 전이었나? 페이스북으로, 요청 들어온 게 하나 있어요. 요청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터치 센서 무슨 아이템이었거든요? 이거를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뭐라 그래야 되지? 무슨 물건이나 과일을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그거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 소리가 나는 건데, 그걸 이용하는 게 이름이 NPR121이라는 그런 센서거든요. 터치 센서인데, 그걸 이용해서 뭐 이렇게 물체를 손을 댔을 때, 그거가 이제 거기에 맞는 특정한 소리가 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보여줬던 게 그게 맞는지 기억은 사실 잘 안 나요. 아, 이게 제 문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오래돼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하는 게 유튜브. SNS를 제가 안 해요, 잘. SNS를 안 하고, 페이스북이랑 트위터를 만들어는 놨는데, 하질 않거든요. 옛날에는 루팅을 하긴 했었는데, 아, 이게 언제부턴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거는 블로그. 블로그 좀 하고, 그 다음에 요 방송하고 있고, 아, 뭐, 이거 말고, 뭐, 게임을 원래 오버워치를 했었는데, 아, 친구랑 내기라는 바람에 아, 3개월 동안 못해가지고 지금 10월 말까지 못하거든요. 내기 제대로 했는지. 아, 뭐 어쨌든 날씨도 더운데 뭐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공부인가요? 재미인가요? 뭐 어쨌든 아두이노 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라면 타이머 만들었는데 집에서 제가 안 쓰고 있네요. 사용성이 없어요. 네, 크기도 크기이고 보다 쓸모가 없더라고요. 쓸모가 없어가지고 못 쓰고 있고. 아, 이게 뭔가 이렇게 기획이 좀 잘 돼야 되는데 고급 강좌를 좀 고급 강좌스럽게 만들려고 하는데 아,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말은 고급 강좌인데 좀 자리를 잡아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뭐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한번 요청 들어왔던 거 그걸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제가 원래 보통 1시간 잡아놓고 작업을 하잖아요. 이제는 중구난방 그래도 최대한 1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서 해볼게요. 좀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라 즉석에서 지금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조사하고 트러블 생기면 디버깅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제가 빠져있는 음악을 좀 들으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빗소리라고 빗소리 들으면서 한번 작업해볼게요. 이거 졸릴까봐 걱정되네. 졸릴까봐 걱정인데 한번 빗소리 들으면서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도 에어컨을 쬐더니 감기가 들렸어요. 아, 감기가 들려가지고 일단은 재료는 아두이노, 그 다음에 요거는 브레드보드인데 요거는 요 센서를 꽂아서 쓰기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부저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부저인데 요거를 미리 세팅을 해봐야겠네. N 마이너스랑 플러스 S 시그널 쪽 이렇게 플러스 해서 요건 세팅을 미리 해놓고 이렇게 잘 모셔두고, 오징어처럼 잘 모셔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요청에 들어와서 제가 센서를 샀거든요. 인터넷으로. 이게 얼마였더라? 가격이 좀 나가더라고요. 뭐 일반 다른 아두이노 센서보다 가격이 좀 나갔어요. 이거는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000원이었나? 뭐 하여튼 그 정도 급이었던 것 같아요. 네이버 인터넷에서. 요게 이름이 이거는 호황 뭐든가 그런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이게 이름이 MPR 하나 둘 하나였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MPR 하나 둘 하나. 그렇지. 후크업 가이드. 이게 뭐 스타트 가이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후크업 가이드라고 있는데 아 하필 영어네요. 이게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MPR 121 캐페시티브 터치 센서 브레이크아웃 코드. 저희가 이제 핸드폰 같은 거 터치할 때 정전압 센서라고 하잖아요. 아마 그 내용인 것 같거든요. 정전압 컨트롤. 찾아보면 되겠죠. 터치 센서. 이거 한국말로 안 나오네. 아, 정전압이 아니라 정정식? 정전식. 그렇지. 정전식 터치. 이게 아마 캐피시티브가 맞을 거예요. 아, 여기 써 있다. 전자공학에서 정전식 감응. 아, 캐피시티브 센싱. 요거 이용하는 거죠, 요거. 사실 저도 스터디를 안 해서 제대로는 잘 몰라요. 요 원리가 강화식 정전식 여기 있네요. 이거 저장해 놔야겠다, 이미지. 요걸로 블로깅 써야겠네. 좋네요. 저항막 강화 방식. 적용 잘 해놨네요. 구조는 뭐 이렇게. 옛날 진짜 핸드폰은 요 저항막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빗소리를 좀 줄이고 비 소나기가 너무 오네요. 정정 용량 방식으로 지금 많이 쓰죠.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지금 밑에 보면은 동작 원리는 일단 먼저 보죠. 전극 사이의 압력을 감지. 옛날 거죠. 옛날 방식인데 투명 전도 두 장이 서로 맞닿으면 발생한 전류와 저항의 변화를 감지해서 입력을 판별. 뭐두 장이 이제 부딪히는 그두 장이 겹쳐서 눌리는 쪽으로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정전 용량 방식은 사람의 몸에서 발생하는 정전기. 사람의 몸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감지해서 구동하는 방식. 일단은 뭐 강압 방식의 장점은 터치펜 이용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저비용 생산. 아, 장점이죠. 저비용. 저비용 중요하죠. 저비용 중요하고. 그다음에 단점은 화면 선명도가 떨어짐. 선면도, 성명도겠죠? 선명도일 텐데 못한 것 같고. 충격의 약함. 아, 크리티컬하네요. 핸드폰 한번 떨구면 망가지면 안 되는데. 닌텐도 DS가 여기 적용돼 있군요. 그리고 옛날 햅틱폰, 쿠키폰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써 있네요. 여기 써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일반 요즘 핸드폰을 보면은 정전 용량 방식이죠. 정전 용량은 사람 몸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감지하는 거고. 장점이 부드러운 터치 입력. 이게 처음에 원래 이제 많이 쓰던 게 사실 지금 이렇게 다 쓰게 된게 아이폰 때문이죠. 아이폰 때문에 아이폰에서 요걸 도입해서 쓰면서 삼성도 요거 이제 따라가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지금 다들 하고 있고요. 장점이 이제 부드러운 터치. 아이폰의 그 부드러운 슬라이드와 부드러운 터치. 근데 지금은 두 개가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아이폰 유저긴 한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노트 7은, 스펙이 진짜 사고 싶더라고요. 이건 약간 사담인데, 예전에는 국내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뭐랄까, 어떤 일류 기업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쪽에서 뭔가 이렇게 시장을 만들거나 생태계를 형성하면, 빠르게 따라가는 그게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의 장점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기업들이 이제 리딩을 안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번에 노트 7이 좀 삼성에서 스마트폰 쪽을 아이폰을 넘어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직 아이폰 7, 노트 7이 아이폰 7이 나오진 아직 않았어요. 아이폰 7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사단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부드러운 터치 입력 가능하고 멀티터치. 아, 이게 핵심이죠. 이게 강압 방식은 멀티터치가 잘안 됐어요. 근데
이 정전 용량 방식은 멀티터치가 돼가지고 그 아이폰 아시죠? 그림 같은 거 두 포인트로 해서 늘리고 줄이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멀티포인트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정전 용량 방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사실 핵심이죠. 멀티터치.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뭐 화질 저하 문제 없고 저항막 내구성 뛰어나고 단점. 전도체로 터치 불가능. 아. 전도체라. 이것도 잘못 쓴것 같은데. 터치펜 이용 불가. 요거는 이제 이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뭐 어쨌든 터치펜 이용 불가라고 지금 써 있고. 전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물체인 것 같은데. 전도체가 뭐지? 비도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마? 전도체. 전기가 통하기 쉬운 재료. 지금 잘못 쓴게 아닌가? 전도체가 아니라 비도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비도체? 뭐라 그러지? 이거 도체가 아닌 거를? 부도체야, 부도체. 그렇지, 부도체. 절연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걸 부도체라고 하죠. 모르겠네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터치패드 할때 전기가 흐르는 걸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 됐던 것 같은데, 뭐 한번 지금 스마트폰으로 해봐야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도체로 하면 안 돼요. 부도체로 하면 안 되고, 지금 요거 핀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안 되네? 그래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 그럼 이거. 안 되네요. 일단 요거는 제가 한번 찾아봐서 확인해야겠네요. 뭐, 일단은 적용 제품, 정전 용량 방식, 적용 제품, 갤럭시 A, 뭐, 아이폰 등등, 기타 등등 있죠. 뭐, 설명이 좀 길었는데, 뭐,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그런 게 있고, 일단은 한번 요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려는 센서는, 정전 용량 방식을 쓰는 거예요. 정전 용량 방식을 쓰는 센서를 이용하는 건데, 이름이 MPR11이라는 거죠. 아두이노에서 많이 쓰나 봐요. 이거를 많이 쓰는 것 같고, 이것도 저장시켜놔야겠다. 일단 요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아, 연결 진짜 그레이트하게 잘 그려놨네요. 사용하기 쉽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잘 그려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여기 지금 스파크 펀이라는 아두이노의 유명한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에 지금 저런 식으로 연결하라고 돼 있죠.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한번 납땜을 일단 먼저 해볼게요. 연결을 해도 되는데 납땜을 해야 연결을 할수 있으니까 일단은 부전은 부조대로 놔두고 일단 오늘 할 거는 여기에 이제 연결을 해서 터치를 하면은 이 부조에서 소리가 나는 그런 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인두기를 한번 켜고 인두기를 켜고 일단은 얘를 이제 같이 온 얘를 크기에 맞게 해줘야겠죠. 일단 요게 MPR 지금 보드인데 제가 산 MPR 보드인데 여기는 I2C 통신하게 돼 있고요. I2C 통신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터치를 붙일 수 있게 돼 있어요. 터치를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돼 있는데, 어떻게 붙이냐면, 그런 식으로 그냥, 도체,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도체를 연결하면 되겠죠. 도체를 연결하면 될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중요한 게 I2C의 장점이 있었는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I2C 센서로 연결된 여러 개의 센서들을 다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신에 단점은, 주소값이, I2C 주소값이 같은 라인에 연결된, I2C 같은 라인에 연결된 센서들의 주소값이 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치 센서를 여러 개 부착하게 되면, 각각의 주소값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 주소값을 변경해 주는 게 뒤에 보면은, 뭐, IRQ, CL, SBA, ABB라고 되어 있는데, 요 점퍼들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가 아마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각각의 어디에 이제 붙일 때마다 디폴트 값이 달라진다는 뭐 그런 얘기가 써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일단 하나밖에 안 쓰니까 대부분은 아마 하나면 충분하실 거예요. 그런 거를 참조하시면 되고 일단 여기 잘라서 이거를 여기 이렇게 잘라서 맞추고 어떻게 개수를 딱 맞춰줬네요. 대단하네요. 그다음에 제가 인두기로 지져보겠습니다. 그라운드가 사실 열 전달이 되게 잘안 돼서 납땜하기가 되게 어려운 편에 속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신호선부터 납땜하시는 게 아마 좀 납땜하시기엔 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납땜을 하시면 돼요. 네, 납땜 막 하고 있고요.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는 잘안 되네요. 뭐 사실 모든 거는 어떤 시간에 비례해서 실력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만 시간의 법칙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분야에 한 특정 분야나 뭐 그런 거에 이제 만 시간을 투자하면 뭔가 이제 전문가가 되는 그런 법칙이 어떤 유명하신 분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연습하는 만큼 다그 뭔가 이렇게 아웃풋이 일어나겠죠. 반대편도 똑같이 만들어주겠습니다. 납땜하실 때는 가능하면 창문 열어두고 하시는 게 좋아요. 창문 열어두시고 하시는 게 좋고. 오씨. 왜냐면 남 연기가 나오는데, 연기가 이제 납은 아니고, 그 납에 이제 납 잘, 그 대라고 하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요게 이제 그 뭐가 이제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 요즘에 머리를 잘안 썼더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항상 뜨거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잘안 썼더니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여러분도 항상 머리를 이제 계속 사용을 하셔야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머리를 잘안 썼더니 자꾸 까먹고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횡설수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요즘에 또 유튜브 빗소리에 빠져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요즘 조용한 게 이상하게 저는 좋더라고요. 이게 성향인지 조용하고 혼자 뭔가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자꾸 이쪽 분야에 또 빠지는 걸 수도 있어요. 이쪽 분야에 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뭐 저도 이상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뭐 일단은 네 일단 다 됐습니다. 지금 납땜은 다 됐고요. 눈으로 보기에는 문제는 없어요. 눈으로 보기에 문제. 칩은 코딱지만 하네요. 칩은 코딱지만 하는데 가격은 되게 비싼 것 같아요. 5천 얼마나 하니까. 자, 이제 됐습니다. 돼 있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꽂아서 연결을 해볼게요. 가능하면은 칩 쪽에는 손은 잘안 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뭐 지금은 이제 여름이니까 정전기 웬만해서는 발생을 안할 텐데. 정전기로 칩이 데미지 입는 게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고, 그리고 데미지를 입으면은, 이게 원인, 동작이 안 됐을 때 원인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전기로 망가지면은, 원인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좀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은, I2C 쪽 먼저 연결을 해볼게요. 초록색이 3.3V. 이거를, 너무 이쪽에 꽂았으니까, 좀 가운데로 해서 꼽아보겠습니다. 이쪽을 이런 식으로 해서 꼽았고, 그 다음에 3.3V 연결해야 되고, 그림을 보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림을 보면서
일단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3.3V. 3.3V, 그 다음에 SCL, SDA. 아, 예. 좋습니다. 잘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그라운드. 선 하나 남는 거구나. 아이고, 그냥 꽂아놨다. 하나 찍어야겠네. 일단은 그라운드, 회색선 그라운드 요거 꽂았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랑 연결을 해줄게요. 일단은 얘는 그라운드, 그라운드 연결했고, 그 다음에 SDA는 저기 보면 SDA는 A4 아날로그 핀 4번. 보라색 SDA는 아날로그 핀 4번. 그 다음에 SCL은 아날로그 핀 5번. 뭐, 사실 별은 거 없어요. 그 아두이노는 가능하면 꼼꼼하게 천천히 확실하게 하시는 게 나중에 디버깅 시간을 아끼는 게 개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제일 빠른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버깅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시간 세이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3V 아두이노에 3.3V. 그러니까 처음 할때 빨리 할 필요 없이 천천히 확실하게 연결을 좀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보기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이쪽은 다 꼽았고, 아, 딴건 없네요. 딴 쪽은 반대편은 지금 보니까는 전도체를 해놓으면 되는 것 같은데 뭐가 좋으려나? 일단은 뭐 0번 일단 있는 걸로 꼽아놓고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꼽아만 놓을게요. 꼽아만 놓고 그다음에 저희에겐 특별한 게 있죠. 바로 부저. 부저가 있죠. 마이너스는 그라운드. 참, 아두이노가 머리가 좋아. 잘 만들었어요. 이런 걸 위해서 그라운드는 두 개씩 만들어 놓고 꽤나 잘 만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할 때마다 많은 게 고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 다음에 몇번 핀을 쓸까? 6번. 6번을 한번 부저를 연결을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어느 정도 됐죠? 세팅이 어느 정도 됐고 카톡 오네요. 네, 카톡 오고요. 카톡을 잠시 꺼놓고 카톡을 꺼냅니다. 카톡 주식이 떨어져서 큰일입니다. 제 마음도 아프고요.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일단은 연결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연결은 다 끝났고 네, 이렇게 간단하죠. 지금까지 I2C 센서들 다뤘던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다른 거는 여기 이제 터치를 인식할 부분, 요 부분만 이렇게 이제 오픈으로 해놨다는 거. 아예 부저, 어디에 뭐가 터치됐는지 알수 있는 부저.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해놓고 됐네요. 한번 그러면 아두이노 연결해보겠습니다. 단지 아두이노만 연결했을 뿐인데 카메라가 마탱이 간 느낌. 왜 이럴까요? 뭔가 쇼트인가? 아, 카메라가 마탱이가 간게 아니라 지금 여기 스피커에 소리가 나는 거. 아, 이건 잠깐 빼놓을게요. 소리가 나니까. 잠깐 빼놓고 일단은 뭐 됐습니다. 준비는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준비는 어느 정도 된것 같고, 아, 아두이노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조용하네요. 빗소리를 소나기로 잠깐 바꿔볼까? 아, 이게 잠이 잘 오는 빗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거 지금 지난 시간에 부재했던 건데, 부저했던 건데, 일단은 요거 버리고, 새 파일, 아니지. 일단은, 라이브러리를, 요게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찾았더니 MPR121 MPR121 있네 있어. 아다프루트 라이브러리 MPR111 베이스 캐트시티브 센서 정정식 센서. 모닝포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세한 내용은 없네요. 아, 자세한 내용 여기 있네. 여러 가지 MCU들을 다쓸수 있네요. 테스티드 워크. 얘네가 테스트를 이미 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들이 있고. 일단 저희가 쓰는 아두이노도 여기에 포함이 되네요. 아두이노 우노. 뭐 기타 다른 보드들도 있지만 요거는 다른 보드 사용하실 때 적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건 끄고. 설치. 아, 아두이노 잘 만들었어요. 진짜 한 방에 되네, 진짜. 쓸 때마다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예. 네. 박수 한번 치고 갑니다. 아, 잘 됐으면 좋겠네. 한 번에 되길 바라고요. 일단은 설치한 거를 봐볼게요. 어디다가 여기 있구나. 딸랑 요거 하나 있네. 많이 예제 좀 많이 만들어 놓지. 예제가 필요 없나?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 한번 아두이노는 지금 포트에 20에 연결이 돼 있고, 뭐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좀 읽고 갈게요. 디스 이즈 라이브러리 12채널짜리 터치 센서 디자인은 네, 좋은 곳에서 했네요. 아다프루트 샵에서 센서 I2C 커뮤니케이트.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해서 해석은 따로 못해드려요. 아, 저도 그냥 아, 대충 이렇구나. 이거 의미만 파악하고 가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영어를 해석까지는 못 해드립니다. 예, 네, I2C고, 투와이어 인터페이스죠. I2C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I2C라는 이름도 있고, 투와이어 인터페이스라는 이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I2C는 SPI랑 I2C는 시간 나시면은 따로 계속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어떤 동작을 하는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 뭔 뜻인지 알겠네요. 삭제. 보기 쉽게 삭제. I2C 통신하기 위해서는 이 헤더 파일이 있어야 되고, 지금 사용할 MPR111의 핵심은 요 헤더 파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you can up to 45 I2C bus, but it's enough for testing. 이게 지금 MPR121 센서를, 이게 I2C 같은 경우에 같은 라인에, 여러 개의 센서들을 연결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드레스가 겹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요 MPR121 같은 경우에는, 최대 4개까지, 어드레스를 다르게 해서 최대 4개까지 연결을 할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대충 알아들었으니까. 이렇게.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코드를 보죠. 라스티드 커런트 터치 라스티드 터치 현재랑 과거에 터치했던 거 현재 터치하는 거랑 과거에 터치했던 거를 따로 저장시켜 넣어서 테스트를 해놔야 되나 봐요. 레오나르도나 이제 마이크로 그 아트메가 3264라는 ICB 썼을 때는 이게 좀 필요한데, 쟤는 그게 아니라 아두이노 우노니까 필요 없고, 이거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저희는 디폴트 어드레스니까 0x5a가 되겠죠? 이거를 3.3V에다 묶으면 0x5b라는 주소로 바뀌고, SDA랑 묶으면 0x5c랑 5c라는 주소로 바뀌고, SCL을 묶으면 0x5d라는 주소 값으로 바뀌네요. 이렇게 해서 네 개가 연결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0x5a가 맞고요. 만약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여기 보면은 캡 비긴이라고 돼 있는데 이 캡은 이 캡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불러온 거라서. 그다음에 시작. 그리고 주소값 넣어주고 이게 이제 그어 뭐라고 해야 되지? 리턴 값이 이거를 실행했을 때 돌아오는 리턴 값이 마이너스 1, 0,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만약 인식이 제대로 안 되면은 무한 루프에
인식이 안 됐다고 알려주고, 무한도피 빠지고, 인식이 되면 NPR found 라고 이제 알려주는, 네. 간단하죠. 현재 터치패드가 일어나면, 이거를, 터치드라는 함수를 불러와서, current touched에다가 저장을 하네요. 어떤 값이 들어오는 걸까? 궁금하긴 한데, 뭐, 일단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현재 이거를 터치를 했을 때, 그 터치 값을 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12채널이잖아요? 12채널인데, 이거를 12개 채널을 다 검사하는 것 같아요. is touched and touched before alarm. 아, 이게 좀 어려워. 이게 C 언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end 연산자 들어갔고, 논리 end 연산자랑, 연산자가 몇 개가 있어요. 찾아보고 가죠. 중요한 거니까. 검색어에 있네? C#이든 C든 C++이든 이 연산자는 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내용이 있네요. 저도 처음 찾아보는 거긴 하지만. AND 조건을 위해서는 AND를 두 개. OR 조건을 위해서는 OR. 하지만 종종 AND 하나, OR 하나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볼 때가 있다. 조금 설명을 어렵게 적어놨네. 그렇다면 이거와 이거 차이는 무엇일까? 비트와이즈 연산자라고만 하면 전공자니 이상 잘 와닿지 않는다. 지금 글을 되게 장황하게 써놨네요. 이거 사실 그냥 제가 보기엔 지금 좀 장황하게 써놨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이걸 두개 쓰고 두 개를 쓰는 거랑 하나 쓰는 게 있는데 두 개를 쓰면 이거는 논리 연산자예요. 실제로 논리적으로 AND 연산이고 논리적으로 OR 연산인데 이걸 하나만 쓰면 그건 비트 연산이에요. 비트 연산에서의 AND 연산과 비트 연산에서의 OR 연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차이냐면 두 개를 쓰는 이런 조건부 논리 연산자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동일하면 AND 그러니까 그리고 이 조건 그리고 이 조건이 둘다 맞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이걸 하나만 쓰게 되면 이거는 비트 연산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맞으면 참이기 때문에 1이 반환되고 이 조건이 맞으면 참이기 때문에 1이 반환돼서 1과 1을 AND 연산하면 1이 된다라는 출력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이거와 이거는 모두 비트 연산. 그래서 정리하면 AND랑 OR을 두 개씩 쓰는 거는 논리 연산자고 그 AND와 OR을 하나씩 쓰는 거는 비트 연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논리 연산자는 조건이 얘가 참이고 그리고 얘가 참일 때 1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비트 연산자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조건을 본다기보다는 얘가 참일 때 1이고 얘가 참일 때 1이면 이 1과 1의 비트를 AND 연산해서 나온 값이 1이기 때문에 참으로 보는 그 1이라는 것을 이제 참으로 보는 거죠. 이건 뭐 순서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게 연산이랑 컴파일에 더 빠른지는 제 생각엔 비트 연산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이거는 컴파일러 차이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좀 장황하게 설명했네요.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터치드 된 값이랑 그 다음에 바, 비, 브이 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디서 나온 거죠? 지금까지 못 봤는데. 이게 지금 여기 헤더 파일에서 정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AND 연산해서 I 값, 그 채널의 각 채널을 지금 현재 터치됐는지 안 터치됐는지를 비교를 해서
찾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 함수에서 오는 건지, 시어나의 오리지널 함수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오 마이 갓. 이런 게 AVR에서 있나 보네요. 아, 두피 밸류. 재밌네요. 이런 게 있구나. 비트 밸류라는 게 있네요. 이거 재밌는 게 함수가 하나 있네.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비트 밸류라 그래서 비트 밸류 지금 2라고 써 있는 거는 2번 비트라는 뜻이니까 비트 밸류 2는 BV 2는 0404랑 똑같은 얘기죠. 이게 뭔 얘기냐면 2진수로 바꾸면 앞에 0 4개 00두 번째 1아두 번째가 아니라 012니까 012니까 세 번째.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비트 두 번째에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0, 1, 2가 1이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비트 밸류, 뭘 0에서 04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데, 신기하네요. 이런 게 있네. 이런 함수가 있었고. 이 비트 밸류랑 같이 AND 연산을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은, 이건 이제 0이 될 거고, 둘다 1이 되어야지만 1이 되겠죠. 반대로, 이전 값이랑 비트 밸류랑 체크를 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둘다 1이어야지만 얘는 0이 되는 그리고 둘다 이것도 AND 연산을 했으니까 둘다 참이어야지만 지금 얘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터치드라는 게. 왜 이렇게 짰을까? 여기 이제 또 반대네요. 반대인데, 릴리즈드는 또 뭐야? 뭐 일단 그렇다 치고. 리셋 스테이트. 지금 현재 터치가 됐는 거를 과거로 바꾸고, 이전에 그 변수에다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코멘트, 좀더 센서. 여기서 리턴을 날려주네. 신기한 게 많네요. 터치드 된 헥사값을 출력을 해주네요. 필트. 채널을 전부 스캔해서, 채널을 전부 스캔해서, 필터 데이터를 또 출력을 해주고, 베이스도 채널을 또다 스캔해서, 또 출력을 해주고, 일단은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코드로는 정확하게 감이 또잘안 오네요. 일단은 아두이노 우노 잡혀 있고 업로드. 다짜고짜 업로드 해보는 거죠. 일단은 채널 12개 채널을 다 스캔을 해서 뭔가를 알려주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걸 한번 시리얼 모니터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파운드 좋아 NPR 센서만 해서 보겠습니다. 파운드 됐고, 그다음에 터치드 릴리즈, 터치드 릴리즈. 뭔가 잘 되네요. 아두이노가 1에서 좋아요. 박수 한번 또 치고 가죠. 뭐 제가 한건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한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동작이 돼요. 터치드 0번이 터치드 되고 릴리즈 되고, 그다음에 얘도 그냥 아예 잘라요. 얘는 1번이겠죠? 얘는 1번일 텐데, 1번이 터치드 되고, 릴리즈 되고, 터치. 얘는 뭐, 됐다 안 됐다 하는 건 느낌이네. 터치드, 터치드, 릴리즈. 터치드, 릴리즈, 터치드. 끝에는 잘 인식이 안 되나? 얘는 잘, 뭔가 인식이 애매하나요?
됐다 됐다. 터치드 릴리즈 어쨌든 됩니다. 1번도. 그 다음에 얘는 2번. 터치드 릴리즈, 터치드 릴리즈, 터치드 릴리즈, 터치드 릴리즈. 여기 쇠도 되나? 쇠도 되네. 일단은 지금 3개 채널만 테스트를 해봤는데 3개 채널은 잘 되네요. 3개 채널은 잘 되고, 요거를 지금 이전 시간에 부조를 한번 했었잖아요. 부조랑 한번 연동을 좀 시켜볼게요. 아, 부조랑 연동을 어떻게 시키냐? 예제에 가서 이전에 부조를 했었죠. 디지털에 톤 멜로디가 있었죠. 멜로디가 있었고, 여기서 몇 개를 복사를 하면 될것 같아요. 피치스 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멜로디, 중요한 멜로디를 복사를 해야죠. 어떤 멜로디가 나오게 할지는 이 멜로디에서 정해져 있겠죠. 노트로 표시되는데 도레미파 솔라시도는 내가 뭔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듀레이션, 도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 이런 게 필요하죠. 다 필요 없이 그냥 이걸로 그냥 다이렉트로 주면 되겠네요. 톤으로 주고, 톤으로 초빙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노톤이라는 게또 있네. 그건 또 뭐지? 한번 출력하고 그 다음에 딜레이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톤으로 출력해주는 그런 뜻인가? 일단은 멜로디는 있어야겠다. 듀레이션은 필요 없을 것 같고,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셋업 부분에서 제가 어떤 소리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는 부조를 6번에다 연결을 했죠. 6번에 연결했으니까 이걸 6번으로 바꾸고, 노트 듀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그냥 강제로 넣어주는 거죠. 여기 여기로 오는 거고, 멜로디 디스노트인데, 이게는 지금 와이문으로 해서 지금 이 노트들을 돌려주는 것 같은데, 필요 없이 이게 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노트 듀레이션. 딜레이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노트 듀레이션 곱하기 1.3으로 했네. 왜 그랬지? 이거 자세한 거는 제가 리버스로 한번 확인, 알고리즘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음악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듀레이션은, 노트 듀레이션은 4라고 쳤을 때 1.3을 곱하면 5.2 정도 딜레이가 맞는 건데, 왜 그랬지? 강제로 한번 쳐보죠. 딜레이는 1초. 1초 주고, 내가 껐나? 아, 이건 습관적으로 껐나 보네. 디지털의 멜로디. 멜로디. 이게 지금 포문 안에 다 있는 거죠. 맞나? 그렇죠. 지금 이게 다 포문 안에서 지금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 노트 실행하고 소리 돌아가고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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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초 동안 지금 노트 C4라는 시간 그거를
할 건데, 이건 노트 드레이션은 뭘까? 이게 딜레이라면은 1초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끄고 하는 게 소리가 날것 같은데, 이 노트 듀레이션이라는 게이 소리의 기간인지 애매하네요. 자, 한번 봐야겠네. 싸질러 보고 업로드. 야, 이게 실험 정신, 투철한 실험 정신. 뭐야? 아, 이게 지난번에 그거네요. 이게 피치 이게 없네. 아, 지난 시간에 이거 해놨을 때 갖다 줘야 하겠다. 이 지금 헤더 파일을 같은 지금 실행하는 요 폴더 npr12 테스트라는 폴더 안에 같이 저장을 해놔야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저장을 다시 해야겠네요. 다른 이유로 저장. 요 아두이노 폴더에 npr12에 bproof로 저장을 하고 그 폴더 안에 비트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피치 헤더 파일을 열어주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각그 뭐랄까 이게 지금 피치 그 뭐래 음정이라 그래야 되나? 음정에 대한 거를 다 저장을 여기다가 미리 해놓은 것 같아요. 이 수치는 31부터 지금 수치들이 4,978까지 있는데, 이 수치들에 따라서 그 어떤 PWM이나 이런 계산에 따라서 소리가 거기에 맞게 이제 출력이 나오는 거죠. 편하게,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로 만드셔도 돼요. 뭐든지 자기가 뭔가 원리를 알고, 이론을 알고 해서 새로 만드셔도 되는데, 원리랑 이론을 잘 안다. 근데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다? 그럼 그걸 가능하면 가져다가 더 좋은 걸 만드세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더 시간도 세이브하고 앞으로 인류가 좀 발전하는데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특히 해외는 이게 더잘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애들은 소스 코드를 짤때 아예 그걸 좀 바탕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들면 남들은 그거보다 더 발전된 거를 만드는 거지. 내가 만든 걸 굳이 똑같이 또 만들 필요는 없는 그런 거를 좀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소프트웨어나 뭔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고 창조적이고 뭔가 이렇게 플랫폼 베이스나 서비스나 이런 쪽은 약간 제가 조금 약간 편협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좀더 해외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게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GitHub라던가 이런 거 이제 많이들 쓰고 있잖아요. 거기고 그런 거라던가 이제 커뮤니케이트 사이트에서 좀 이제 자기의 어떤 뭔가를 이렇게 혼자 이렇게 꼭 껴안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좀 많이 이제 같이 쉐어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냥 제 바람이에요. 제 생각이고 제 바람이니까 뭐 걸러서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정답이 뭐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업로드를 해서 소리가 뭔 소리가 나는지 봐야죠. 1초도 소리 안 나는데? 이 듀레이션이 지금 그거 같은데. 이걸 그럼 굳이 노톤으로 끌 필요가 있나? 어차피 1초밖에 소리가 안 나는데. 지금 이게 1초인 것 같거든요? CO라는 음정도 있나? 일단 한번 해보죠. 소리가 안 끊어지니까 느낌이 잘 나고 500ms만 쉬었다 갈게요.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봐봐야겠네. 15라는 게 있나? 일단은 소리가 좀 이상하게 나는 것 같아요. 이게 톤을 안 꺼가지고 중복돼서 그런 건지 뭐 그런 건잘 모르겠지만
약간 삑사리 느낌이 나는데. 삑사리 느낌이 나는데.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지금 노트 C5라는 게 있나? 이거지. C5라는 게 없네요. 아, 있네? 검색을 잘못했구나. C5라는 게 있는데, 이거 참, 이게 뭐, 제가 노래 같은 거를 만들 줄 몰라가지고,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예제에서 쓴 음들을 좀 갖다가 써야겠다. 멜로디에서. 멜로디에서, 지금 C4. 그 다음에, 이게 꺼주는 게좀 맞는 것 같아요, 느낌에는. 500ms, 그 다음에 톤, 100ms로 하고, 노톤으로. 그 다음에, 딜레이도, 이걸 이제 하나의 루틴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딜레이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G3. G3, A3.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셋업에서 어차피 한 번만 실행되니까. G3, C4, G3, A3, 그다음에 B3. 안녕하세요. 한분 들어오셨네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번 소리를 한번 내보도록 하죠. 업로드를 한번 해보고. 일단 이 500은 아닌 것 같아요. 이 500은 아닌 것 같고. 나누기 다한 박자. 이거는 다 바꾸고. 그다음에 딜레이는 여기로 500으로 해야지.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0.5초 동안 하나씩 실행하는 건데 잘 되려나? 다시 한번 들어봐. 눈이 막 겹치는 소리가 나는데, 허허, 이거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다. 원리를 모르고 지금 그냥 완전 코드로 막 찾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상세하게 읽어봐야 되는데. 아, 지금, TKWK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아두이노 지금 고급 강좌라서 코드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제가 뭐 말씀 못 드리겠네요. 지금 이거 뭐 그냥 지금 뭐 하는 건지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요게 터치 센서고요. 터치 센서고 요건 아두이노고, 그래서 이거는 부저, 소리 나는 부저고요. 그래서 터치 센서를 건드리면 요건 이제 터치 센서 대용으로 핀이거든요. 터치 센서 쪽을 건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부저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저에 소리가 나는 건데 일단은 그 소리를 좀 찾아내려고 나의 소리를 찾아서 지금 연습을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게 소리가 나는 건지 지금 삽질로 알아내고 있는 건데 요것까지만 한번 해보고. 뜨뜨뜨 이렇게 소리 나는데 요거까지만 해보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일단 네 가지의 소리를 만들었어요. 네 가지의 소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어 지금 터치를 했을 때 시리얼 모니터를 켜서
터치를 했을 때 얘는 1번, 1번이 나오고 얘는 2번, 아 얘는 0번이네요. 얘는 0번이 나오고 얘는 2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소리를 나게 해야 될까? 소리를 나게 해야 잘 냈다고 할까? 일단 저기 지금 출력되는 거를 조금 찾아봐야겠네요.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어디 있으려나? 터치드랑 릴리즈드를 보는데 지금 요 부분이네요. 요 부분인 것 같고 필터? 그런 거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데이터 필터를 써서 베이스? 이게 디버깅 부분인데 이걸 쓰려면 이 리턴 값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디버깅 포인트가 저기 있네요. 아, 너무 빨리 지나가네. 이거 터치가 뭐가 되고 데이터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알 수가 없네. 일단은 디버깅 쪽은 날리고,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거는 터치드, 그 다음에 릴리즈드. 이 앞에 지금 요 i 값. 이게 이제, 인식이 됐을 때 그걸 나타내는 건데, 일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터치가 됐을 때보다는, 터치돼서 떨어졌을 때, 그때만 제가 터치된 걸 기준으로 해. 여기서 터치된 걸 기준으로 i가 1이면, 아 0부터 0이면 첫 번째 센서가 터치된 거고, 그때는 요 소리를 내는 거죠. 이 소리를 찾아서 그다음에 else if 1번이라면 두 번째 소리를 찾아서 그다음에 else if 세 번째, 네 번째. 아, 저희 세 번째까지밖에 없네요. 세 개밖에 안 설치 안 했으니까. 뭐 어차피 세 개까지만 테스트해도 뭐 이제 늘려가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겠죠. 0, 1, 0, 1, G3, A3. G4, G3, A3. 뭐 하나씩 소리 늘려가는 거는 뭐 문제 없겠죠. 뭐 이것만 해놓으면은 사실 멜로디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첫 번째에서 뭐 무슨 소리가 나고 두 번째에서 무슨 소리가 나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마다 뭐 어떤 동작이 되게 한다던가 뭐 그런 걸할수 있겠죠. 뭐야? 에러 발생했네. 액세스가 거부됐다고 하네. 시리얼 통신 창을 열어놔서 그런 거고. 아, 실은 뭐 이렇게 나왔죠. 좋아. 일단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잘 되네요. 터치드 됐을 때. 좋아. 첫 번째. 두 번째. 아, 이게 0번이야? 아, 헷갈려. 헷갈리네요. 자, 0번. 1번. 그다음에 2번. 좋아요. 아. 좋아, 좋아. 일단 되긴 되네요. 동작은 됩니다. 동작은 되고,
뭔가 소리가 빨리 끊기, 오래 걸린다 그러잖아? 일단은, 200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도 되나? 아, 얘만 바꾸면 안 되네. 얘네도 바꿔야죠. 소리가 나는 부분도. 이거는 노래도 만들 수 있겠네요. 터치 피아노. 터치 피아노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네요. 뚜뚜뚜 0번, 1번, 2번. 터치가 여기 지금 접촉 불량이 조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예 여기 그냥 다이렉트로 손으로 대줘도 돼요. 이렇게 긁으면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거. 이게 도체도 지금 다 되기 때문에 도체 물체랑 같이 얘를 연결을 하면 도체에 손을 댔을 때도 아마 소리가 날 거예요. 물체 예를 들면은 물도 똑같이 날것 같은데 한번 테스트를. 아, 안타깝게 제가 과일이 없네요, 집에. 과일이 없는데, 일단은 뭐 젖은 수건을 좀 가져왔어요. 젖은 수건을 가져왔고, 일단은 0번? 0번. 0번이 여기다 이런 데 이렇게. 젖은 수건, 젖은 휴지죠. 젖은 휴지에 이렇게 꽂아놓고, 그다음에 한번 손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잘 보이시려나? 이런 식으로 젖은 수건 휴지인데 보이시나요? 이게 되는 게 보이시나? 네. 정전식이라서 뭐 이렇게 물기가 좀 있는 거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일, 사과 같은 데다가 이거를 이렇게 꽂아놓고 그 다음에 손을 대면은 아마 이제 소리가 나겠죠? 얘네는 그냥 지들끼리 부딪혀도 소리가 나네. 약하네요. 잘될것 같은. 아예 소리가 안 나네. 얘는 대도 왜안 나?
뭐 어쨌든 동작은 되는데 이게 접촉 문제랑 이런 걸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야. 지금 접촉 문제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접촉 문제인지 딴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 일단은 이 3번은 잘안 되네. 아예 빼버리지. 빼버리고 헷갈리니까. 일단은 0번은 제일 잘 되네요. 0번은 핀셋으로 해도 나오나? 감도가 0번은 좋고, 그다음에 0번 빼버리고 1번. 1번도 잘 되네요. 잘 됩니다. 아, 정리 한번 해야겠네요. 일단은 뭐 이거 말고, 제가 보기에는 뭐 과일이라던가 약간 습기가 있거나 이제 전도성 있는 물체를 같이 사용하시면 아마 되게 효과를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효과를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일단은 비프 이건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소리는 잘 나죠? 스피는 잘 나고. 제가 이제 다시 이걸 다이렉트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쪽으로 손으로 잡고, 한쪽 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 핀셋으로 하나씩 건드려 볼게요. 잘 되네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비 오는 소리 오래 들었네요. 비 그만 내리게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자, 이거는 뭐 페이스북으로 비슷한 터치 센서 관련해서 한번 요청이 오셔가지고 저도 한 번도 안 다뤄본 거긴 한데 뭐 어쨌든 기본적인 센서들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얘도 I2C 통신이거든요. I2C 통신으로 해서 일단 하나를 구매를 해가지고 동작을 시켜봤어요. 뭐 일단 보셨으니까 어떻게 하시는지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정전식 타입이라서 전도성 있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하나씩 되면 소리가 나죠. 일단은 저는 이제 012 희귀 채널만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이제 여러 물체들을 사용하시려면 이게 12채널짜리잖아요. 12채널을 다 이제 연결을 하셔서, 뭐 예를 들어 바이비라던가, 뭐 이런 거랑 이제 연결을 하시면은 어떤 멜로디, 내가 원하는 이제 동작을 할수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0번, 1번, 2번을 이제 특정 소리를 나게 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어떤 동작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지금 저 같은 경우에 터치를 했을 때만인데, 터치했을 때랑, 그 다음에 띄었을 때, 그리고 뭐몇 번이랑 몇 번이랑 같이 터치가 됐을 때 동시에, 뭐 그런 것들을 다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사실 오늘 이걸 보셨으면은 아마 응용하시는 거는 충분히 가시리라 믿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은 블로그를 올려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블로그는,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제가 보기엔 시간 풀로 채운 것 같네요. 한 시간 풀로 채운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좋은데 생각나는 대로 한번 준비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